전국 곳곳에 내려진 건조주의보 속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홍석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나지막한 산자락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헬기 넉 대와 소방대원 9여 명이 투입됐지만 건조한 날씨에 불길이 빠르게 번져 임야 1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도 미군 사격장 근처에 산불이 나 순식간에 임야 3만 3천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부근의 사적지 경순왕릉도 있어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불길이 번지는 통로를 막아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던 중부지방에서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을 끄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광원 영동,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돼 산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산림청은 특히 산과 맞닿은 논과 밭을 태우면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경고하고 다음 달부터 산림 인근의 소각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석근입니다.